손질이 많이 필요한. 손질이 많이 필요하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양산시 2프로 녹지직 공무원을 모시고 녹지직이 하는 일은 뭔가 알아보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산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현 주무관입니다. 사실은 녹지직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평소에 업무적으로 많이 부딪히기가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럼 녹지직은 간단하게 뭐 어떤 거죠? 녹지직은 산림을 잘 가꾸어 나가는 일들을 하는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해보면 양산시 가위손. 사실 뭐 구체적으로 잘 안 그려져요. 그러면 전공은 정확하게 뭐 어떤 걸 해야지? 아, 전공 과목은 조림이랑 임업 경영. 그러니까 학과 뭐 나와야 되냐고. 무슨 과? 유인 대표 학과가 있잖아요. 뭐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산림 조경 계열로 해가지고 임학과, 뭐 임상공학과,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그럼 뭐 자격증? 산림기사, 조경기사. 그럼 산림도 기술사가 있어요? 아, 있죠. 지수님 기술사 딴 사람이? 그건 없는데 제가 한번. 30년 뒤. 오. 최종 목표는 공무원이 아니라 대학 교수? 더 넓게 나아가야죠. 아. 양산시는 그저 발판에 불과하다. 때가 되면 너를 딛고 나는 나아가겠다. 내가 이끌겠다. 아. 그 정도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행시는 좀 힘들었나요? 녹지 관련돼서 업무가 산림청도, 국토교통부도 있을 거고, 뭐 국립공원, 국립공원 관리공단, 네, 그쪽도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 있는 녹지직이랑 그분들의 하는 일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제가 그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주사님 주로 하시는 업무는 뭐 산을 타나요? 산을 주로 타죠. 보통 산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보고 뭐 검토하고 이런 업무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과가 출장 비중이 좀 잦은 편입니다. 그럼 이제 뭐 네. 신체 조건 같은 걸 보는 게 없는지, 뭐 체력이 좋아야 된다든가. 아, 아쉽게도 체력장 보는 건 없고요. 네. 이제 저절로 산림과에 들어오면 체력이 좀 길러줄 수 있다. 어? 체력이 만들어지는 공무원. 다들 건강하시겠네요. 보통 40전까지는 좀 건강해짐을 느끼고, 40 이후로는 조금 골병이 드신다고. 아, 40 넘어서도 계속 산을 타야 돼요? 아, 타야죠. 아. 그러면 계속 산을 탄다고 했는데, 공무원 하면서 이거는 위기다 이런 생각 든 적 있어요? 입이 바짝 마르네요. 네. 아, 그게 업무 때문이 아니구나. 미안해, 내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막 새벽에 산불이 났을 때 네. 2시쯤에 출근을 할 수도 있어요. 새벽에 출근을 했다가 이제 불 끄고 정리하고 이제 이런 걸 하면은 5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 하는데 네. 그래도 평일이면 9시에는 출근을 해야 된다. 이제 네. 그러면 집에 가서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나오면 이제 지금 산불 시즌이잖아요. 녹지직으로서 할 말 없어요? 저희가 이제 봄철에 되게 산불 빈도가 되게 높거든요. 네. 저희가 봄철 대형 산불 방지 특별기간이 4월 네. 30일까지고, 봄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보다 특히 건조하고 네. 마른 잎들이 또 많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강풍도 많이 불고 있고요. 그래서 불이 났을 경우에 처음엔 작은 불로 시작해도 점점 순식간에 커지거든요. 특별히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봄철은. 저희 직원들도 비상근무 서면서 산불이 안 나도록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안전한 양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 오는 날은 일이 없다거나 뭐 비 맞고 막 산사태 날지도 모르는데 막 산에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급한 일이면 현장에 나가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급한 일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이제 비가 오는 이후로 쉬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이제 비가 오면은 네. 아무래도 밖에 업무보다는 사무실에 이제 밀린 업무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 네. 또 비가 와서 생기는 이제 민원 접수된 것들도 있어가지고 내부적인 업무를 좀 더 많이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산 탈 때 독사나 멧돼지 네. 이런 거 만난 적 없어요? 다람쥐는 정말 귀여우니까 좋고 네. 뭐 형광색 뱀, 멧돼지. 형광색 뱀이 있다고요? 아, 예. 우리나라에? 네, 형광색 뱀을 봤대요. 우리나라에? 네. 뭐 주사님 업무 같은 경우에는 막 도심 속에 어떤 그런 거였는데 네. 주사님 업무에 대해서 뭐 어필을 한다면? 저는 이제 산림 교육 운영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유아들이랑 시민들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뭘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길게 얘기해줘야지. 체험 업무. 궁금한 게 산을 많이 타니까, 전에 우리 산에 갔을 때도 막 우리 팀장님이랑 서주사랑 막 산삼 뭐
뭐 이파리 다섯 개, 뭐 빨간 열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주사님 산 타다 보면은 실제 산삼을 보거나 아니면 자연산 송이 같은 거, 막 그런 거 만약에 나오면 혹시 어떻게? 숨겨야죠. 그러면은 미세먼지는 나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혹시? 아시겠지만 이파리가 네. 미세먼지를 흡착을 해가지고 네.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럼 혹시 뭐 미세먼지 때문에 산림과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산림과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네. 조림 사업, 나무 심기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숲 가꾸기 통해가지고 나무가 네. 좀 더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사실 도심에 다 대부분 살잖아요. 도심에 네. 나무를 많이 심는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공원가 쪽에서 양산시 이제 도시 바람길 숲이라 해가지고 네. 이제 열섬 현상도 완화하고 네. 또 미세먼지도 저감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제대로 바람이 배출되는 도심에 숲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도로변 쪽이나 이런 쪽도 녹지대 쪽에 나무도 더 많이 심으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혹시 TV에 보면 그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나무 심구는 이벤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우리 시에도 그 심겨줬나요? 좀 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 회사 네. 이름이 뭐죠? 말해도 되나요? 네. 유니세프? 한? 유한양행? 유한킴벌리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한킴벌리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그 양산에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아 근데 양산이잖아요. 그럼 우리 시는 산지 비율이 얼마나 되죠? 70% 넘게 산이 이제 차있죠. 시 면적의 70% 이상이 산인데 직원은 2%.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0이니까 공은 떼고 7%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몇 명이죠? 200명 가까이 되겠는데. 아, 너무 많네. 아, 경쟁자가 또 너무 많아지길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구나.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올라갔을 때는 이제 7%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위에 제 끼고 내 밑에 깔겠다. 이야... 소수직렬이라서 업무 돌아가는데도 좀 힘든 게 많이 있나요?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다양한 업무를 접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아, 업무적으로 힘든 건 특별히 없네요? 업무적으로 힘든 거는 어딜 가든 다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 힘든 게 있어야지 사람을 늘려줄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어, 주사님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힘듭니다. 사람을 힘들어요. 시에서 산불 방지를 네. 위해서 캠페인성으로 비 깡춤을 추면서 홍보를 해가지고 조회수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양산신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롤린이라도 주사님이 주신다면 마냥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직렬이었고 주사님이랑 유아숙 체험원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이제 아 녹지지기 이런 것도 하는구나 처음 알게 됐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녹지지기란 직렬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직 직원으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더 좋은 산림을 갖고 나가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시민 여러분들도 저희가 제공하는 조경이나 산림을 마음껏 누려주시고 그만큼 조금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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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쳐다보고 있어. 자막해. 우리 양산시에 있는 녹지직이나 그분들이 하는 일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제가 그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내보다 더 공부, 본인 지금 내보다 더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땅을 공부, 땅을 관리를 하는 거고, 뭐, 맞죠. 국립공원이라든지.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산림이 사유지도 있고, 어, 그 다음에 국유지도 있고 하니까 그걸 관리하려고 조사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부를 내보다 안 하면 어떡하냐고.